식사 주문은 했습니다.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앉아. 전 생각이 없어서. 앉아. 요즘 나한테 화난 거 있지? 아니요. 이쪽도 같은 걸로 주세요. 네. 나 요즘에 너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. 이럴 땐 말이야, 이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 보이는 거, 그게 최선이야. 동감? 말해봐 그럼. 뭘요? 항상 실실 웃고 다니던 네가 요즘 왜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왜 나랑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. 그거 꼭 말해야 하나요? 꼭 말을 해야 하는가? 바로 그게 함정이야. 안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 쓸데없는 오해에 빠지겠어? 뭐든지 꼭 말을 해야 알아듣기 때문이야. 말해. 불편해서요. 뭐가? 그게 제가 그날 실수를 해서. 실수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후회도 되고. 괜히 회장님 불편하게 해드려서 혹시 지금 일자리도 잃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. 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깟 일자리 걱정이냐? 회장님한텐 그깟이지만 저한텐 정말 생계가 걸려있는 일입니다. 나 알았어. 안 자를게. 됐지? 고맙습니다. 그런데 정말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야? 그렇게 생각해? 그럼 난 뭐가 돼?